멕시코 방위군에서는 이번에 새로 징병 제도를 실시하고 18세 이상의 장병을 소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집되어 방위군에 편입된 4만 명의 장병들은 멕시코시의 조카로 광장에서 마테오 대통령 앞에 엄숙한 선서식을 거행했는데, 이번 행사는 1862년 멕시코군이 당시의 괴뢰 황제를 지지하던 불란서 침략군을 격파한 페브라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다른 지방에서도 2만 명의 장병이 선서식을 거행했는데, 이들 장병의 복무 기간은 만 1년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체가 긴 여객선이 불란서에 나타났습니다. 6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건조한 이 여객선은 그 선체의 길이가 1,035피트로서 2,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에어컨디션 장치도 완비된 호화선인 것입니다. 이 여객선의 역사적인 진수식에 참석한 드골 대통령은 이 여객선의 건조야말로 불란서 조선업의 결정판이라고 찬양했으며, 드골 대통령 부인은 이 배에 SS 프랑스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여객선은 북대서양의 정기 항로에 오르게 될 것이며 불란서 해운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기한 경마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14만 2천 달러가 걸린 이 경마에서 경기에 선발된 10마리의 준마는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한 자동차의 선두로 스타트했는데, 선수들은 갖가지 까다로운 규칙을 지키면서도 서로 앞장을 다투어서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침내 제5번 카운티스 아디오스가 제1위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